이제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경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좀더 가다듬어 보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대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죠? 또,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세계 속으로 뭔가 빨려 들어간다라든지, 그러면서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공간하고 다른 영역으로 간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로 초대받아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 일종의 증거다라고 할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매료를 할수 있느냐를 또 자기를 또 이렇게 거꾸로, 그죠? 거꾸로. 왜냐면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열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나한테 쉽게 열리는 거고, 어떤 것은 잘, 예를 들어서 막, 고독하고 힘든 사람은 기운 차는 것보다도 막 이렇게 황폐함, 쓸쓸함, 이런 그림이라든지 예술이 또 자기한테 잘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는 또 자기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또 거꾸로 또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죠? 보면은 여기 분명히 있죠. 그죠?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 보면 다 대단해요. 그죠?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미술사에는 이렇게, 이런 사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동전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원래의 모습이다. 오늘은 이제 위진시대 마치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특징은 뭐 저작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개념 등등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이룰 정도로 대표적인 저작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또는 출중하게 활약한 인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뭐 저작으로 본다면 문예에 있어서 사공도의 24시품이라고 이런 것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장원원이라는 사람이 그림에 대해서 역대명학이라고 하는 저술이 등장하고, 송가정이라는 사람이 서예, 글씨에 대해서 서보라고 하는 책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형으로 본다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이백두보, 한유 등등 이런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개념은 방금 설명드렸던 경계, 의경 이론이 이론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 당나라는 사실 분기점이 서안에도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서안 쪽이에요. 상당히 장안이거나 안양이거나 남쪽도 아니고, 그래서 당나라의 조상이 이게 이시인데, 그 이시가 이제 조상이 상당히 이제, 통상적으로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중앙 지역이 아니라 변방 출신이었다. 변방 지역 출신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상당히 국제도시의 면모. 우리 저 고려사라고, 고려시대의 전려 노래도 보면 화화족이라든지 이슬람 사람도 왔다고, 개경에 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당나라 장안도 국제도시 면모를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죠? 영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 알고 있잖아요. 실크로드로 인해서 중국, 중앙아시아, 이렇게 유럽까지 교역이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아주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도시 또는 국정 운영, 왜 특징들이 그러니까 보면 명나라든지 송나라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대외교섭이라고 하는 걸 제한하고,
명나라 그래 해검이라 그래서 이제 바다를 통해서 민간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대하고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죠. 송나라도 이제 그런 경향이. 그러나 이제 당나라는 상당히 개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과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인 융합 현상이 나는데 변세라고 하는 게 이제 변경. 우리 지금 우리나라만에 쓰지는 않는데 중국에서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내 안에 마지막이 국경이 이제 변경이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도 낳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중앙 서남 아시아로부터 문화가 전래되는데 이제 사신도를 보면 여러분도 한 번씩 본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사신도의 행렬에는 고려 사신도 있고 고구려 사신도 있고 신라 사신도 있고 복식으로 드러나잖아요, 복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보면 또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당나라 장안으로 온 그런 사신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융합의 모습을 시를 통해서 표현한 왕유의 시를 보면 구중궁궐의 대문이 열리고 만국의 사절이 의관을 갖추고 황제에게 배알한다라는 이런 것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읊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서역에 옷이 전래되기도 하고 중앙아시아의 무용이라든지 음악, 인도의 이제 서커스 같은 잡기, 마술 이런 것들이 흔히 들어온 것도 이런 것이 일부가 또 한반도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 제국의 예술은 이게 이 스케일이 웅장하고, 그죠? 스케일이 웅장하고 기이하고 다채로운 특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30을 보면 428과 429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도 보면 다양한 복식의 사람들, 사신이 와 있는 모습을 쭉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기계를 느껴보자는 거죠. 이런 기계가 푸른 하늘에 올라와서 밝은 발을 따르려고 한다든지 두부는 내가 지은 식구가 사람을 놀라게 하지 못하면 죽어도 그만두지 않으리라는 그러니까 시적 언어가 완전히 바뀌는 그죠? 이전에는 이런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런 두부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최소한 그런 거 느끼지잖아요. 그죠? 내가 시를 지으면, 그래도 괜찮아? 별 감흥이 없어. 이렇게 욱박질을 떴다. 그죠? 이런 느낌이 막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어를 오만하다든지 자기에 대한 자만 이런 식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그냥, 포부를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죠? 예,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오지만 이런 언어 조합에 의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이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다양한 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다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많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인들이 문화적인 주류로서 위진 시대 이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건 뭐냐면 이제 과거제라는 거죠. 왜냐면 신분이 세습된다고 치면 사인이 세습 귀족이라고 하는 반열 속에 끼어들 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건 판이 다 짜여져 있는데 사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배경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들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합격을 하기만 하면 합격 안 하면 이제 소용이 없죠. 그죠? 합격을 하기만 하면 지배 집단 속으로 편입될 수 있는 하나의 사다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전과 다른 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별의 힘없는 어떤 무력한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분을 세습하는 하나의 집단과 과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충원되는 집단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무슨 파와 무슨 파가 싸움하죠? 훈구파와 살인파라 그러잖아요. 살인파도 처음에는 싸움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소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살인파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사인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세습에 기반을 둔 귀족 집단이랑 그죠? 세력 관계가 생기게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사인이 압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위진 시대의 사족과 수당 시대의 사족을 구분해 본다면, 위진 시대 때는 사인이 어떤 독립 의식을 느끼기는 했지요. 이제.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벌 사족이라는 집단이 고위직을 독점하니까 뭐 결정적인 지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족불의 힘이 여전히 막강한 반면에 사회는 사회적인 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책전무용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책전무용과 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게 뭐냐면, 책전무용은 자기 집권을 정치적으로 공고하기 위해서 왕씨라든지 사시처럼 그 당시에 대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서족들, 힘없는 사람들을 대거 정계에 진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파워가. 그 측면은 뭐 한 사람에는 다 공과가 있죠. 그죠? 공과가 있는데 척천무의 과가 아니라 공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인이 사회 세력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한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서 사라고 하는 게 사회를 이제 통합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역량을 갖춘 존재로 이제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로 인해서 등장한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두보라든지 한유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용력, 용기. 한유와 용기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사찰에 불상을 모시지 않는 사찰에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죠? 정멸보궁 있고, 원주 쪽에 가면은 통도사에 가면 홍도사도 있고. 봉정화. 왜 그래요?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그걸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당나라 때도 벌어져요. 당나라 때에도 진신사리를 궁중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궁중에 모시면 국태민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궁중에 이제 봉안하려고 해서 사찰을 지으려고 하니까 한유라는 사람이 방금 말한 것처럼 놈, 불, 골, 표. 불골이라고 하는 게 진신살이라는 뜻이에요. 진신살이를 그 빽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깟 빽딱이 그걸 공중에 봉안한다 그래서 국태민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쓰고 좌천대요. 그거 쓰고 나서 중앙직에서 매직으로 팽당하게 되는데, 이 자기가 불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황제가 하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황제가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스. 예스맨이 아니라 그깟도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기존의 역사적으로 불교를
우대했던 왕조는 일찍 단명했다라든지 막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황제를 거의 뭐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신랄한 글을 쓰고 바로 이제 좌천돼 버리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용기를 갖다가 이런. 그다음에 이백이라든지 장욱이라는 사람은 호방한 거, 기계가 그냥 배포가 그냥 두둔한 사람. 아까 이백이 달 따라 간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그다음에 왕유라든지, 왕유라는 사람은 선, 뭔가 은둔하고 뭔가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백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언, 중언, 소언. 대언은 조정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고, 소원은 살림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원이라고 하는 건 도시에서, 그죠? 도시에서 조정에 있으면 정치적인 불안이 자기한테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살림에 가면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러는 이제 이 도시에 있으면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원을 유행하는 이런 유행들, 다양한 유행들이 이제 사행이 있지만, 사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유형, 초록이 동색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컬러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도 뭐옷 입는 게다 다르잖아.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사인이 사회적인 주류로 등장했지만, 그 컬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색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데가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느 순간에 신분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동아시아의 사회는 계급 사회이다 아니다 그러면 OX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답이 없지? 물 먹고.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계급 사회라고 하는 거는,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에 따라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세습되는 거예요. 세습되는 거.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아닌 사람이 능력을 발판으로 해서 지배 계급에 편입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는 공자가 편한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 세습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세습 플러스 능력을 가진 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습과 능력이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메리토크러시라고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메리토크러시라고. 그것이 이제 선이냐, 선이 아니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그게 문제로 드러나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에 한번 합격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그게 일종의 메리토크래시거든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있지만 결정을 해버리면 그 사회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능력이 발화되는 것은 고등학교까지의 어떤 그런 수학 능력도 있지만 다른 능력들이 있잖아요. 다른 능력들이 있는데 오로지 수학 능력으로 사람을 줄을 세워버리면 다른 능력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버리죠. 그게 뿌리 깊은 전통이에요. 이 과거제라고 하는 뿌리 깊은 게 일종의 신분 상승이잖아요. 과거를 통과하게 되면 핵심이 뭐예요?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을 살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 세대는 농사 지었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유럽의 신분하고는 달라요. 일본의 봉건제 신분하고도 다르고, 그런 사무라이면 영원한 사무라이지,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에는 왜 오랫동안 역동적으로 살아왔냐 그러면, 늘 귀족 계급이 있는 반면에 사인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수혈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장구할 수 있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과거 시험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유효했다고 하지만 지금 수학 능력에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만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진짜 우리 사회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19살, 19살 때 한 번 그 평가 점수를 가지고 인생을 덮어 써버리면 거기에 측정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매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수의 어떤 실패한 느낌을 갖는 이런 사람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선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입시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정권마다 바꾸려고 시도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 깊은 과거제랑 일종의 100%로 같지는 않지만 부모 세대와 달리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로또와 같은 찬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좀 기준이라는 게 좀 더 많이 다양해지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미신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동아시아 그러면 유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회 질서의 정점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도 O냐 X냐 그러면 이게 뭐 분위기 상품만 제가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X지요. 공자가 살았을 때만 해도 유교는 지배적인 이론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 이후에는 불교라든지 도교가 여러분들 저 불교는 사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도교 사원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도관이라 그래요. 도관. 중국에 가면 그 새라든지 많은 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불교이기도 하지만 도교 사원에 엄청 많이 가고 있어요. 도교는 살아있어요. 도교 사원은. 우리나라 민간 종교랑 비슷해요. 우리 구슬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불교 사찰에도 불교 아닌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산신각. 이런 거 다 민간 신앙이 불교 속으로 흡수된 거예요. 흡수되지, 그거는 불교랑 상관이 원래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원래는 독자 세력이 있었는데 정비가 되면서 군사 정권 이후에 이게 무소 미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불교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터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원래 기원으로 갈래로 보면 그럼 불교는 아니고 일종의 이제 도교.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중국식 도교도 있지만 그거는 한국식 도교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관이라는 숫자가 당나라 때는 불교 사원보다도 더 많고 이러죠. 유교와 관련되는 것은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송나라 이후부터 대량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당나라까지만 하더라도 유교가 어떤 사회 질서의 원리로서 정점에 있다기보다도 상당히 변방에 있다가 송나라 이후에 다시 또 부각하는 이런 역사. 여러분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려 그러면 뭐죠? 불교라고 그러지 유교라고 말하죠. 유교도 있긴 있었지만 불교가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오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의 이 삼교가 서로 병행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 삼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합일 하나로 통한다라는 이런 주장들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교만이 전 시대를 거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 상대로 말할 때는 진실이고 그런 대학 이후로 놓은 사람한테는 그런 절반의 진실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하는데 사원이 이제 중심, 사찰이라든지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조소, 조각, 부처님의 조각을 되게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찰인데 부처님의 조각상이 없을 수 없잖아요. 이건 대량으로 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는 윙강 동굴이라든지 막고굴이라든지 웅강이라든지 다 이런 엄청난 불상들이 그죠? 조각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탕화든지 이런 그림들이 이제 대거 제작이 되고, 또는 그런 사원이라고 하는 게 역할이 단순히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민속 오락이라든지 설창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 산에 가면, 산사에 가면 뭐가 많죠? 문화 행사로서 산사 음악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당나라 때부터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사이에 잊혀져서 그렇지. 실제로 뻔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무대적인 장치가 도시에는 근대 들어서면서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게 독립된 건물이 등장한 거잖아요. 민가라든지 궁정하고 별도의 건물로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극장 이런 게 표를 사들고 이런 게 등장했지. 그럼 그 이전에 그런 시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하느냐? 이런 이제 종교 건물에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 온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앞 사람에게 없던 걸 창조하고, 이까지만 해도 대단한 기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봐요. 뒷사람이 미칠 수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독보적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한편에 하나의 시를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포부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것을 창작을 하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포부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게 많이 등장하죠. 이제 그 서예에서 장욱과 회소라는 사람의 초서, 광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새로운 게 서예에서도 그 이전에 없던 서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구, 새로운 것들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답습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창작하려고, 창조해내려고 하는 이런 기계들. 또는 뭐 오도자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이 시대에 특별한 성취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200과 오도자 그림과 장옥 글씨,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금 설명들이, 말씀드린 200의 시와 오도자 그림과 장옥의 글씨의 어떤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보면, 첫 번째 자유정신. 436쪽을 한번 보면요, 이 구절들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본래 초나라 미치강이 봉황의 노래로 공자를 비웃네. 이런 어투를 쓰는 게 공자를 비웃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 신성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이니까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그죠? 문학이니까 이게 산문이거나 정치적인 주장이면 이제 위험할 수는 있지만, 문학적인 언어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터집을 잡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개방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뭐 안보를 갖다 댄다거나, 그죠?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긁어 넘어지기 시작하면 구속이라든지 억압의 시대, 억압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인 특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술이 꼽힐 수 있는 게 그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거 시대라고 해서 황제가 있었다고 해서 황제의 숨소리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지죽은 듯이 고요한 이런 하고는 다른 사회라는 거예요. 훨씬 얼마나 개방적인 시대고,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걸 툭툭 던지는 것이, 그죠? 보통이 아닌, 그죠? 그다음에 뭐 천자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술 먹는 신선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황제가 오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도 아니 내가 신선인데 뭐 더 말을 하면 네가 와 이런 내가 왜 가 네가 와 이런 맥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인들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이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압축적인 이런 어투들, 표현들만 가지고도,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어떤 제도라든지 억압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죠? 길들여지지 않는. 지금, 한국 영화가 뜨기 전에 아시아에서 어느 영화가 넘버원이었어요? 좀 시대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다르죠, 그죠? 홍콩 영화가 그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홍콩 영화가 왜 다운되고 한국 영화가 업 됐을까? 그거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떤 영화를 다루면, 우리 저 예술 행위와 관련해서 검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가능하냐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노래도 막 금지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금지곡. 뭐, 이미자 동백꽃 아가씨 그러면 외색풍이고, 뭔가 외색풍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걸 갖다 붙여서 부르지 마! 이렇게 금지하잖아요. 이게 검열한다고 그러잖아요. TV 프로그램도, 신문의 기사도 막 검열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게 이제 홍콩이 이제 정치적으로 검열이라고 하는, 부자유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할 때 의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우후죽순, 그죠?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뻗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걸릴 텐데. 이렇게 이제 위축되는 거죠. 창작 정신이.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좀 더 이제 그런 제약을 이제 덜 받으니까 한국이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문화에 있어서 융성하는 그런 시대를 맞지 않느냐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왜 그러면 이런 시들, 이런 서의 새로운 양식들, 이런 것들이 당나라 때 많이 등장할 수 있었느냐? 만약에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만약 했다면, 지금은 이미 당나라는 끝났잖아요. 역사적으로 종료됐는데.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대상으로서의 당나라 때, 새로운 어떤 예술작품이라든지 시도들이 그만큼 위축되거나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책을 보시면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기계가 기고만장하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을, 뛰어넘는 데 대해서 그걸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용기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나라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인들의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뭐죠? 술입니다, 술.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향 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에 안 쓰여질 때, 저도 이제 안 쓰여질 때는 아주 독한 술을 한 잔 딱 먹기도 하는데요. 예. 의식이 아주 긴장되어 있고 팽팽해 있으면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다가도 사라져버리고, 생각이 나라져도 사라져버리고, 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술이라는 게 들어가면 자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던 텐션이라고 하는 게 약간 느슨해지면서 좀 편해지는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제재를 얽고 이래야 되는데,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그죠? 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자기 스스로 술 취하기 전에 이렇게 한계를 꺾고 있거나, 그죠? 제한하고 있던 그런 경계들이 풀려나버리는 거죠. 풀려나버리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창작. 술 취한 상태에서 창작 행위를 이어지는 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나라에 들어가면 확 바뀌어요. 당나라는 술의 시대라고 한다면 송나라 때는 차의 시대예요. 차. 차의 시대로 바뀌면서 술을 안 먹어요. 뭔가 또 창작을 하더라도 그걸 술과 관련 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 초서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릴 때도 술 취한 상태에서 일필휘지해서 단순간에 확 완성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 고사,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게 다 그게 술하고 관련이 있어요. 술하고.
술 취한 상태의 흥이죠. 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취형. 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취형 상태에서 창작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창작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 있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왜소화하는 거거나, 자기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기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웅장한 것. 그래서 시인이 우주로 변하게도 자기가 내가 우주다. 그죠? 내가 우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그냥 우주다. 아, 라고 이런 배포가 이제 아주 커지게 되고 시인이 곧 우주로서 꽉 찬 기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40페이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의 시인데요. 날 버리고 간 어제는 머물게 할 수도 없고 내 마음 어지럽히는 오늘은 번뇌가 많네. 칼 빼어 물 잘라도 물은 다시 흘러가고 잔들어 근심 사기나 시름은 또 시름을 부르네. 세상살이 뜻 같지 않으니 내일 아침 머리 푼 채로 조각배에 뛰어볼 거나 뭐 이런 시정들. 이게 이제 다 술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시가 있었어요. 시가 있었는데, 당나라의 이전에 시는 궁중생활, 궁중생활의 아름다움들 또는 여인들과의 질투, 막 이런 시정을 했지만, 당나라 때 와는 게 서정시라고 말하는 거는, 이때 시에서 만나는 개인 감성이라는 거는 개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 느끼면 비슷하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상을 자꾸만 읊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하면 당시라고 이렇게 당시라고 말할 정도로 문학사에 있어서 시가 가장 뭐 어떤 시대가 어디냐 그러면 당시라고 말할 정도고 또 시인도 숱한 시인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한번 당시 선이라든지 당나라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니까 모든 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시들은, 오늘날, 그러니까, 당나라니까 900년대니까 한 1200년을 시대를 넘고, 오늘날 시대로 이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이렇게 훅 안기거나 담가오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세대 사람들 그럼 창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창작을 하려고 그랬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말들이 이제 그 경계로 나아가는 경계를 어떻게 이제 문학이라든지 회화라든지 예술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포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핵심적인 낱말 중에 하나인데 초의 상해라고 하는 게 뭘 넘어서라는 거겠죠? 뭐를 넘어서다? 초라고 하는 게 넘어서다. 초라 뛰어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인데요.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린다는 것. 또는 어떤 것을 함으로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아버리고, 상 바깥에, 현실에 있는 그 상 바깥에 있는 다른, 이게 뭐죠? 아까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적 형상화, 현실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대상을 넘어서서 예술적으로 이제 형상화 시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세계 속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담게 그리냐는 형사에 초점이 있었지만 이 시대 이제 초의 상해가 되면 제재라고 하는 것에서 소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없던 걸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산수를 그리고 여전히 인물을 그리고 여전히 나무를 그리죠.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오브제로서 있는 대상을 형사 또 같이 그려야 된다는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그런 사고로부터는 벗어나버리고 또는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록성도 잊어버리고 그죠?
또는 내가 이 창작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도 띄워버리고 그냥 예술 세계,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을 통해서, 시는 시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예술의 경계 속으로 넘어가자라는 일종의 아젠다 구호예요. 초의상해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이 사공도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경계로 가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라는 물음을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나아갈 수 있는 액션 플랜 중에 하나가 초의상해 해야지. 초의상해. 그 다음에 학지의 조화라고 하는 게, 이전에는 조화하면은 당연히 조화라는 글자 앞에 뭔 자가 붙었냐 그러면은 천지조화예요. 천지조화. 이 세계를 생성시키고 운영하는 게 하늘과 땅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예술가가. 예술가가 그림을 통해서, 예술가가 음악의 음들의 선율을 통해서, 예술가가 노래를 통해서, 예술가가 정원을 통해서 조화옹, 천지가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을 예술이 다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조화를 일구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술가가 누가 되는 거지? 지위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술가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신이 한 조화라고 하는 것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있는 걸 그대로 그려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우수한 작품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한 각자의 시의 영역이면 시의 영역, 그림이면 그림의 영역, 음악이면 음악의 영역, 서예면 서예의 영역에서 천지라든지 신이 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작하는 그런 것들을 그림은 그림 속에, 음악은 음악 속에, 신은 시 속에 담아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것들의 문화적인 형토는 이제 취형도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이제 구호라고 한다면 이제 초의상해 해야 된다. 또는 조화를 배워야 된다. 조화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래서 개별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미세 플루타드 이 예술하면 이런 것도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 사람들은 다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얼마만큼 요거를 담게 그리느냐에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렇게 그려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렇게 쭈그리고 난 뒤에, 아, 왜 그렇지 못했냐, 콜럼버스 달걀처럼,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생각하지만, 늘 이걸 요렇게만 그린 사람들한테는 이걸 다르게 그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기껏 해봤자, 화폭의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예 이래버리는, 이런 사고들, 뭐, 실험 정신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형상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서로 다른 산물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도 있는 것이고, 물도 있는 것이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 재재가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재재들, 다른 소재들과 결합시켜서 갇힌 깊은 곳에서 서로, 이게 벨 따로 있는,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그냥 우연히 같은 하나의 합곡 속에 또는 하나의 한 소절 속에 한 장면의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씨 같으면 처음에 쓴 글씨랑 두 번째 세 번째 글씨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각자 각자의 글, 매자 매자 한자 한자의 글씨, 또는 음이면 한음 한음 한음, 그다음에 그림이면 한필 한필,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분의 합이 1다기 1다기 1이면 그게 꼭 1이 10개 있으면 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다기 1다기 1이 10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그리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 새로운 경계가 창조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부분의 합은 부분의 하나하나의 합보다 더큰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대 사람들이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연결되는 지점을 이제 깨닫고, 창작하는 사람도 깨닫고, 감상하는 사람도 그거를 느끼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술도 보면, 뭐, 아주 다양하게, 동시에 공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근무, 우리 박제가도 근무랑, 정약용도 근무를 갖다가 구경하기도 하고, 박제가도 보기도 하는데, 이런 자웅이라는 사람이, 공손대량이라는 사람의 근무, 이렇게 칸을 들고 춤추는 장면을 보고, 이제 서예, 일종의 동선이니까, 움직이는 게 동선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예로 재현하기도 하고, 두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오도자는 그림 그리는 사람, 배미는 춤추는 사람, 그죠? 자욱은 글씨 쓰는 사람, 요세 사람이 같은 공연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도자는 그림으로, 자욱은 글씨로, 배민이라는 사람은 춤으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하는 거죠. 아직 우리도 잘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나라 때에서, 그죠? 당나라 때 이미 종합, 그죠? 종합하는 이런 공연 예술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감과 창작이 이제 어디서 기원을 두느냐라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초의상에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어떤 것도 제약이거나 구속되거나 억압을 느끼지 않는 이런 시대적인 특징을 반영을 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술도 그게 크게 기여한다. 이런 것이고. 농담인데요. 논문 쓸 때, 지금은 저는 학위 논문 쓸때 보면 한참 진전이 안 되면 술을 한잔 먹고 이제 막 써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 싹다 버려요. 막술 취했을 때는, 이게 내가 명문장을 써서 내일 깨어나고 나면은 그걸 조금만 더 보태면, 다 썼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술 취했을 때 연결된다고 생각했던 게술 깨고 난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이 되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시대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작품이 되는, 그죠? 그래서 장욱의 경우에는 이제 글씨 서예인데, 이제 대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쓰는 거고, 그게 광초다. 이게 초사 447도. 자욱이 술석 잔을 마시면 초서의 성인이 되는데, 모자를 벗어 맨머리로 왕궁 앞에 나아가 벗을 휘둘려 종이에 글씨를 휘감기면 구름과 안개가 피어나는 듯 했다. 뭐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엄청난 퍼포먼스. 그죠? 요즘도 이렇게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찍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때 휘둘리는 게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 뭐 진짜 확 휘갈리듯이 하니까 그게 구름과 안개가 피어나는 듯하다라는 그죠, 이제.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술로 인해서 광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초점이겠죠, 그죠? 외재적인 자취를 잊고 이런 또 외재적인 구분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가 이제 그리고 싶은 대로 이제 취향에 맡겨서 그리고 싶은데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그런 힘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백이라든지 장훈과 대부분 되는 앞에는 좀더 약간 광인에 가깝고 호방한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보라든지 한유라든지 안진경의 경우에는 좀더 약간은 스탠다드한, 이런 측면이 좀 그래서 당나라에 좀 대비되는, 그죠? 장욱과 안진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백과 두보라든지 뭔가 좀 대비되는 칼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불교 영향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불교 벽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됐고, 그다음에
오도자 그림인데요. 이제 오도자가 한 것 중에 그 동양 미술에서도 이제 그 기법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미술의 핵심은 평면이잖아요. 평면인데 그걸 뭐로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입체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초기 회화에서는 그렇게 의식을 못했는데 점점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입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비단이든 종이는 뭐예요? 근원적으로 평면이잖아요. 어떻게 입체감을 부여할까 고민하는 건데 이제 오도자가 한 거는 이런 옷자락 주름이죠. 옷에다가 이렇게 주름을 집어 넣어 버리니까 시지각이 이게 원래 비단이 이렇게 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예. 하면은 평면이고 평평하잖아요. 평평한데 선을 이렇게 몇 가닥 집어 넣어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죠? 이렇게 막 구겨져 있는 듯한 그런 거니까 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입체가 생겨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종의 정밀한 기록처럼 레코딩처럼 이렇게 했지만 입체감을 부여하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줌법이라고 하는 게 줌법 이게 바위 같은 거를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저 여러분 그 서양 인상주의가 나왔을 때 전묘화 알죠? 전묘화 미불이라는 사람이 미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전묘화하고 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전묘 모든 작품을 점으로 찍어서 해낸 게 이제 전묘화라고 한다면 미불은 모든 작품을 그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것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쌀알 밑자처럼 이 점을 찍어요. 그러면 평면이었던 것이 점을 찍는 각도를 달리하면 입체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줌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찾아내 가지고 그 이전에 회화가 담아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옛날 산소한 공연화를 보러 가시면 이제 쏙 지나가지 마시고 좀 가까이 가서 이게 뭐 절벽 같은 거 할 때는 피마준이라든지 부벽 도끼로 이렇게 팍 이렇게 잘라내거나 이렇게 쓰다듬는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평면이 아니라 입체감을 어떻게 부여하고 깊이감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깊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상단, 중단, 하단, 3단 구조로 해가지고 가운데 단을 안개로 처리해버려요. 안개로 처리하면 사람들이 느낄 때 안개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깊이감이 생기는 거죠. 원래 평면인데 앞에 말한 입체감을 찾아내고 깊이감을 찾아내는 그런 걸 찾아내면서 이제 이 동양화 그림에서는 이전에 묘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을 이제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다양한 양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까지 나온 걸로 하면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서양은 이제 근대 회화는 이제 멸실점이라 그래서 그죠? 원근법에 의해서 작동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는 동양화에는 이제 산점투시라고 그래서 그죠? 앞에서 보는 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그죠? 이런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겸재, 금강산, 전도 이런 것도 보면 하나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작품인데 그게 묘하게 다 초점이 섞여서 실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원근법으로 보면 그림을 엉터리라고 말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 말도 안 되는 그림이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그려 막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원근법으로 보면 이런 산점 투시의 그림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금강산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화가가 고민했을 때는 원근법으로는 이게 원근법을 알았던 몰랐던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고원, 평원, 심원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집어넣어서 그려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선으로 이제 입체를 아까 주름을 집어넣으면서 오도자의 경우에는
이게 평면이었는데 입체감을 부여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그의 농담을 달리해서 아주 엷게 칠하거나 진하게 칠하거나 또는 색깔을 집어넣으면서 엄청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오늘날 그림에 있어서 이전 시대가 못했던 그런 길을 열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런 두보 한유라든지 안진경은 앞에 봤던 이백이라든지 장옥과 달리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창작을 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더라도 각 예술 영역이 갖춰야 돼야 될 기본 격식, 원칙, 그걸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백이라든지 장옥은 파괴 쪽에 초점이 있는 거죠. 모든 거를, 이게 모든 걸 깨트려라는 뜻은 아니라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해라 하니까 파괴 쪽에 초점이 있다면 이백이라든지 두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예에서 갖춰야 될 격식, 뭐 시에서 갖춰야 될 격식, 그렇잖아요. 그게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라고 한다면, 글씨라고 한다면 응당 갖춰야 될 격식,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갖춰야 될 기준이 뭘까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이념적이죠, 그죠? 도라고 하는 유자적인 인격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한유가 이렇게 불골표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단순히 진신사례를 반대하고 진신사례를 부당하거나 그것이 위배된다라고 말하는 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자기가 주장하는 유가에서 말하는 가치,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에 말했던 사람들, 창조를 중시했던 사람하고는 좀 결을 달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보라든지 안진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경도 뭐 서예에서 유명하기는 하지만 더 마지막에 최후가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이희열, 안사에 난 이후에, 안사의 난이 정리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희열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이희열하고 정면으로 전쟁을 해서 성패를 결정하기보다는 설득을 해서 이 반란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누가 가느냐. 그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누가 가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진경이 가요. 가서 설득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진경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말한 도 있죠. 그죠? 유자의 형상,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그걸 수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지만, 뭐 뜻대로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에 장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결을 달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또 요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